가수 김용임, 과거 이혼 신경 고백 이혼 사유는? 트로트 가수 김용임 팬인 분들 많으실 겁니다. 김용임은 내장산, 사랑님, 부초 같은 인생, 연두줄 등등 수많은 히트곡으로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아침마당에 출연한 김용임이 자신의 히트곡 밧줄로 꽁꽁에 관련한 에피소드를 공개했습니다. 밧줄로 꽁꽁은 많은 중년분들의 노래방 애창곡이기도 합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노래했지만 사랑의 밧줄 뜨기 전까지는 무명이었다며 어려운 시절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김용임은 내가 노래해야 하나, 난 운명이 아닌가 보다 생각도 많이 했다. 노래를 그만두기까지 했다. 운명은 바뀌더라. 좌절하지 않고 임하면 꿈은 이루어진다고 말했는데요. 다른 트로트 가수들처럼 김용임 씨도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김용임이 사랑의 밧줄이 뜨기 시작한 끝까지 노력했기 때문이다. 그는 사랑의 밧줄 노래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접으라고 욕하더라. 이 노래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 털어놨지만 지방에서부터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이 가사 예술이다라고 말해주었다며 고백했습니다. 이런 노래들이 많죠. 김용임은 과거 큰 기대를 등에 업고 데뷔 앨범을 냈지만 반응이 좋지 않아 결국 가수 활동을 접게 됐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그는 노래를 그만두면서 결혼을 해 평범한 주부로 지냈다고 덧붙이며 이내 다시 가수로 돌아오게 된 사연과 함께 이혼의 아픔을 겪었다고 고백했다. 김용임은 결혼 생활 중 말다툼 끝에 안 좋은 일이 있다 보니 헤어지게 됐다며 이혼 사유 이유를 전했으며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고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데 주변에서 지인들이 숨어있지 말고 노래를 다시 하라고 권유했다고 말해 다시 가수로 일어선 계기를 밝히기도 했다. 김용임은 할 수 있는 게 노래밖에 없었다면서 다시 노래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해서 메들리 앨범을 내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휴게소에서 나오는 메들리 앨범이 대박이 나기 시작해 자신감이 생겼다며 미소 지어 스튜디오를 훈훈하게 했다. 김용임은 휴게소에서 나오는 메들리 앨범이 대박이 나기 시작해 자신감이 생겼다며 미소 지어 스튜디오를 훈훈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백천강의 멘토이기도 했다는데요. 김용임은 백천강을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눈여겨봤다면서 우연히 방송 프로그램에서 백천강을 만났을 때 부모님이 나를 좋아한다며 잘 대해줬다고 전하며 백천강의 숨은 조력자 역할을 자처한 사연을 전했습니다. 김용임 씨는 중국에서도 인기가 매우 많다고 하네요.